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굉장히 무덥고 또 에어컨을 켜야지 사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초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 치킨 시켜 먹기 비싸면 시장 가면 닭한 마리 싸니까 그 재료들도 싸요. 그러니까 푹 삶아서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바울 사도 생각을 하면서 한그 어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그 사역할 때 계셨던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몇 대째 이어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6.25때 이야기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 동네에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교회가 이제 불이 타게 되었고 또그 권사님의 어머니는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그 바닷가 같은 데로 다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물어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총도 아니고 이렇게 죽창으로 이렇게 다 찔러서 죽이는 그 현장을 그 딸의 입장에서 이렇게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 순교하시는 장면, 가슴이 찔려서 죽창에 대나무창에 가슴이 찔려서 돌아가시는 그 어머니 모습을 보셨던 그 권사님께서는 정말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셨고 남편도 장로님이셨는데 그분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고 또 우리가 그 보통 목회자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 하면은 바울 사도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또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 학부 또 최고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의 그 노예로 살지 않고 로마의 시민의 자격으로 살게 되었고 학부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나 예일대, 뭐 옥스퍼드 이 정도 수준의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고 성경 수준에서도 굉장히 그 바리새인으로서 또 서기관으로서 그런 충족하게 갖춰진 그러한 신분을 가진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남 부러울 것이 없이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느 날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 공생애 사역 3년 동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막 그러한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대변혁 대이슈처럼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저 나사렛에서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하는 그 이단 취급을 하는 그러한 당시 사회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나쁘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그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들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서서 이렇게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가던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그 순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의 이름은 특별한 뜻은 없고 이스라엘에서 살 때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의 상황에 살 때 이방인에서 불려지는 이름은 바울이었고 그러니까 이름이 그 특별한 뜻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자기는 타고 가던 짐승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되고 또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사울은 정신이 번쩍 깨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 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예수님을 지금 만난 이후의 사울은 완전히 바뀌고 대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사실은 신약성경에서 맨 처음에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서 노력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울며 뒹굴고 회개하는 그러한 순간을 보내고 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는 저 다메섹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텐데 그 청년을 안수해서 눈을 낫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사울은 눈이 낫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많이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교역자로서 수십 년간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느끼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서 산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실히 임하면서 했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구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했구나 그걸 느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삶을 180도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뒤집고 변화시켜서 완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는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이제는 완전히 대단전의 삶을 산 거예요. 집에 재산이고 뭐고 이제는 다 끝나고 자기는 이제 장막 만드는 기술자가 되어서 또 알바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감옥에서 또 오랫동안 또 있으면서 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또 가서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버린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불려지었고 바울사도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한 완전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그 다음에 로마교회 지금 이제 카톨릭의 그 근본이 된 로마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또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한 이후에 기독교의 힘이 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로마의 황제를 임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왕의 권한도 교황이 딱 쥐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 무조건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검투사들 서로 격투해서 죽이게 하고 이러한 그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기독교 초기 기독교 사회에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였고 그의 학식과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감옥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거의 한 3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카타콤 아닌 카타콤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교회, 유튜브 예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었고 또 밖에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에서 또 기도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바울사도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의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하지만 우리는 죄의 본능에 빠르고 이전에 나의 길들여졌던 죄의 습관에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사도 같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사실은 배가 많이 고파요. 먹는 것으로 배가 고프고 사랑으로 배가 고프고 인정으로 배가 고프고 또 명예로 배가 고프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그 습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고 나면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최고로 생각했던 것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사실 이 땅을 떠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저는 그 순간이 되게 그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우리 그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 아빠가 기쁨으로 이렇게 영혼이 나가서 떠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믿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손잡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훅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2050년 정도면 우리나라 부산이 이렇게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50년 정도 그리고 또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지구 그 온도가 지금보다 5도 정도 상승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대. 그리고 인천도 어느 정도 다 가라앉아서 다도해처럼 이렇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청년이 아 그때쯤이면 나는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혹시나 더 온난화가 더 돼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가라앉아버리면 인생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든지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사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구가 뭐 기한이 다 됐고 시간이 다 됐다는 이야기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이땅것 때문에 치우쳐 살다가
정말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잘 살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그 안양천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새는 그 혼자 운동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지 이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고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점검을 하게 되고 또그 시간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물론 천국은 기본이지만 행복해지고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배고프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게 되거든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믿음으로 예쁘게 서서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